민망하네요. 아, 민망해. 아, 정말. 아, 이게. 아, 이거 불편하네. 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아, 정말. 형님하고 제가 저기 MBC에서 마지막 프로 같이 했죠. 경찰청 사람들. 경찰청 사람들. 마지막. 경찰청 같이 하고. 경찰청 사람들 끝나고 이거 차고 공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만 좀. 야, 경찰청 사람들. 야. 북경 가가지고 또 그 북경 올림픽 때 그 명랑이로 김성기 형이랑 가가지고 맞아. 동경 발로 차셨잖아요, 그렇게. 동경 발로 차셨잖아요, 그렇게. 발로 찬 게 아니고 저 그 맥주 빈 캔 쭉쭉. 형이 발로 한번 차고 맥주 마셨어요. 발로 한번 차고. 제가 형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아, 그때 네가 있었나? 제가 있었어요. 제가 맞은편에 있었는데. 그래도 성규가 네. 맞은 짓을 했어. 성규 형이 졸고 있어서 이렇게 일단 한번 발로 한번 뻥 차고 굴러 떨어지자.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너랑 나랑 이 방송에 대해서 이 명랑 히어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살렸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주가 자고 있더라고. 그게 말이 돼? PD하고 선배 연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서 야, 자지 마. 그래서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주 형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리고 나서 화성인 받아서 같이 한다고 성주 형이 너무 힘들다며. 이건이도 좀 부담스러워. 김성주 맥주 캔 사건인데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방송 관계자가 김유근 씨도 발로 찬 것까지 다 알더만. 나는 방송에서 발로 찬 건 얘기 안 했거든. 그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벌칙으로서는 정말 최악이었어. 최고의, 너무 큰 벌칙이었어. 몇 시까지 있는 거야, 밥은? 그거 알아서 드시면 돼. 아, 이거 참. 아, 다른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물어봐야지, 애들한테. 시갑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아, 바지를 입고 가자. 너 바지 있어? 바지 있어요, 예. 아, 너 바지. 저 바지 저기 있거든요. 가시면 바지를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가자, 밥 먹으러. 야, 이거. 이거 좀. 아씨. 저도 옷을 좀 가져가야 되겠어요. 와, 이거 정말. 거의 가족들이 보니까. 이렇게 가야 돼. 여기. 가족들이 보니까. 또, 이게, 그래서 가족들이 보잖아. 야, 그래도 이 아이디가 좋지 않아? 너는 그게 있잖아. 약간 그 형사 간지가 있어. 그럼 이거 풀고 가면 내가 연행돼 가는 거야. 여기 다진 거 있어. 정말 창피해. 아, 정말 창피하네요. 이거 이렇게 다니니까. 아, 저기 식당가 있는데. 방송 40년에 수갑 차고 떠나기 처음이다. 뭐 먹지? 오늘 이거 맛있을까? 그러시죠, 묵은지 갈비찜. 부대찌개? 네. 네, 주세요. 네. 라면 넣어가지고. 아, 요새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요. 아, 이거 참 가는 것도. 아, 참. 예. 아, 불편해. 아야, 진짜 불편하다. 아, 저도 몸을 이렇게 숙여야 돼요. 몸을 따라해야 돼. 아, 원장님 이게 저기 오른손 드셔야 되는데 저 굉장히 이게 넌 오른손 제비야, 왼손 제비야? 오른손이요. 저도 괜찮은데 아, 나 괜찮아. 아니,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넌 이 손을 쓰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먹으면 되나? 죄송한데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가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안 움직여요. 어떡해. 이 물 사실 내가 은근히 먹기 힘들어요. 팔이 잘하는데 딸것 같은데 딸려요.
형님 또 북경 가가지고 또 이렇게 형님 저 10년 전에 형님 몰래카메라 한 것도 형님 맞아 짓을 했어. 보조를 맞출 법도 한데 본인이 그냥 필요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뚝뚝 하니까 이쪽 팔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저는 사실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벌칙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공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공조 영화를 봤어요. 네. 보면서 그랬어. 그 수갑을 차가지고 그 택시에 타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유명한 장면이에요. 저런 건 안 하겠지. 진짜 내가 그랬다니까. 영화 보면서 에 저런 건 안 하겠지.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니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요. 나를 선택하는데 나는 오늘 나를 선택하는데 나를 선택하는데 나는 오늘 지리산 한번 가고 싶다. 야, 지리산 가고 싶다고 하면 아무도 없겠지. 근데 지목을 하는 거야. 나중에 또 지목근을 하나 줘가지고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야. 아 강제로? 그렇지. 나 바다 낚시를 가겠다. 날 따라라. 안 따를 거 아니야. 내가 지목하는 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요. 둘이 함께 취향을 개발해 가는 거 재밌을 것 같아. 그렇지. 서로 알아가. 근데 이번 주는 너 100% 감도 없는다. 네. 안 되거든. 내가 내일 조금 아플 거야. 김영사 갑시다. 형님 명사 같으세요, 사실. 이거.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참. 굉장히. 아, 얘기하지 오줌이 안 나와. 아, 신경이 쓰이니까. 아, 웃지 마.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로? 왜 그래? 가만 있어. 와, 요새 얘들 진짜 무섭다. 이렇게 리얼하게 하나요? 와. 아이, 짜 왜 그래? 아, 내 손이 떨리고 있어, 내 손이. 너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줄게. 진짜 먹고 싶은 거. 김치 삼겹 할래? 아니면 저기 돈가스 할래? 뭐 할래? 골라. 깔끔하게 떨어지는 건 돈가스지만 진짜 먹고 싶은 건 김치 삼겹. 가. 이따 가서 섭외를 해야지, 섭외. 네. 사장님, 촬영 좀 하는데요. 여기는 안 나오고 밖에서 밥만 먹어도 될까요? 아, 예. 밖에서 먹어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설마. 어디가 아니? 형님, 근데 어떻게 앉아야 되지? 어떻게 앉죠?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하려나?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요, 아니면 어떻게 앉아요? 이거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앉아도 나는 먹어도 이게 낫네. 아, 이게 낫네. 근데 먼저 먹을게. 예, 예. 미안하다. 그럼요. 먹고도 먹어라. 항상 형님 먼저 줘. 맛있어요? 케찹? 맛있어요? 먹어봐.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로 분명해 베이베 편하세요 형님? 편하세요 형님? 아무 문제 없어. 아우 맛있으세요 형님? 저 팔꿈치 좀 좀만 쉴까요? 이 팔을 좀 편안하게 놔. 편안하게 놓으면 형 편안하게 놓으면 이렇게 되시는데? 아 이거 힘을 빼라고. 너 먹어. 아 제가 힘을 뺀 거예요. 편안하게 먹으라고 했어. 아빠 뚝이야. 아 제가 힘을 뺀 거예요. 좀 따라하죠. 네.
해드려야죠. 우리 아버지 식사하실 때 편하게 하셔야죠. 소화도 잘 안 되실 텐데. 제가 싸드릴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치아가 안 좋으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네, 잘 익은 눈으로다가. 형님 뭐 좋아하세요? 마늘? 마늘 좋지. 생마늘? 괜찮아요? 입냄새 심할 텐데. 네가 맡을 텐데. 아, 세훈이 형, 오랜만에. 맛있죠? 아, 맛있어요? 네, 먹어봐야지. 내가 하나 싸줄까? 아, 형님 싸주시면, 아유, 좋죠. 눌러봐. 상추 뭔지 올려. 상추. 깻잎. 마늘. 이러면 형 제가 싸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내가 오른손을 못 쓰는데. 자, 쭉쭉 땡겨.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똑같아. 뭔가. 여기 물 있습니다. 야, 강경을 하나 미리 먹어두면 좋을까? 옆으로 옮길 텐데? 내일 먹을게요. 내 강경을 무조건 옮겨. 이거 어차피 파트너가 됐는데. 아, 여기 감겨. 어? 하나 먹지 그래. 아, 내일 먹게. 내일 몰라. 형님, 응? 어디 식사하셨어요? 빵 사왔는데. 뭘 빵? 카스테라 좀 드릴까요? 주실까요? 아, 커피라도 사주시고. 아, 이거. 커피 지금 드세요. 먹어요. 입 던졌어 지금. 이거 와, 조금 막는 거야. 야, 가서 컵 하나 가져봐라. 야, 어디 갔던 거야? 형, 그럼 컵을 같이. 그냥 컵이 저기 있어요. 여기 같이. 어디? 뭘 가지러 가려면 함께 다녀야 돼. 아. 지금 안 하지? 아빠 어디가 안 하지? 안 하죠. 예. 안 하니까 여기 왔지. 그게 언제적 아빠 어디가예요? 아빠 어디가부터 해서 슈퍼맨 뭐 그 떴다 다 아이들 대박난 거. 내가 파주에 있는데 공원에 우리 애기 데리고 내가 놀러 갔는데 만났어요. 지하 그 키즈카페에서 내 애기 데리고 막 힘들게 노는 거를 유근 형이 본 거야. 그러더니 그때가 아이돌 됐대. 아, 저렇게 연예인이 힘들게 애기 보는 거 모습을 방송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런칭한 거 아니야. 명수 형이 진짜. 진짜 리얼해. 아니, 리얼. 진짜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리얼로 명수 형이 정말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얼굴인데 그래 티를 안 내려고 정말 억지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 맞아. 정말. 애도 아빠랑 정말 오랜만에 놀아본 느낌이에요. 애도 어색하고 아빠도 가정한 아빠이냐. 애도 어색하고 아빠 가정한 아빠이냐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넣었어. 네,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네. 경경도 저기 진짜 딸 하나 키웠잖아요. 그래. 놀이동산 갈 때 좀 즐거웠어요? 아, 즐겁지. 요즘은 이제 그 우리 딸은 한 소주 한 200 해. 지금? 그럼. 근데 나랑 이제 윤숙이랑 같이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고기 먹고 있는데 우리 딸이 옆에 있었어요. 얼뚜고 오이가. 말아먹네. 소맥을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성인이 완전 성인인데. 그 딸이 소맥 하는 거 보면. 너 아빠 마음이 어떻겠니? 어떻게 젓가락 꽂아요? 아니 뭐 타가지고 탁 해가지고. 여기 딱. 10대 내 딸이 하니까. 10딸이 많은 걸 보는 순간. 혹시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뭐라고 설명할 그게 없어. 다컸구나 이런 느낌인가? 마컸구나? 다컨 게 아니라 마컸구나. 몇 살이? 지금 22인가 23인 거지. 완전 충분히 기대지 지금. 형이 얘가 몇 살인 줄 알아요? 29이래요. 그래? 예, 제가 48인 거 깜짝 놀라더라고. 여기가 이 공조의 CP 키맨이야. 아까 저기 혁수 형님이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혁수는 닭갈이야, 닭갈이. 과자로 치면 찌끄레기야. 이거야, 이거? 그렇지. 이제 뭐 그냥. 명수 형. 옷 안 갈아입어요? 갈아입어야지. 아직도. 아니, 뭐였어, 이때까지? 아, 지금 얘기 중에 지금 진짜 좋은 얘기. 야!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는 누구예요? 김경수가 누구예요? 너무 섞으신 거 아니에요? 아스피린 줘봐, 아스피린. 에머전시 상황이야. 야, 야. 아스피린 없어? 김경호 조금 아까 김경호 흉내 냈거든. 야, 재밌더라고. 예, 예. 형 이거 빵 좀 드세요. 네. 레전드가 김경호 큐. 아 그래도 그 뭐 저기 막 아이 나는 너 야 옛날에 박명수는 저기서 복도에 지나가잖아 어? 박! 이름도 안 불러도 딱 와있어 박! 그 다음 내가 승! 바람 넥타이 승! 바람 넥타이 오빠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가! 가! 그거 갔다 리얼이야 리얼 리얼이야 리얼 그 성대모사랑 못차가는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 경경님이 분명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아티스트 예술가는 계속 변한다 그러는데 너무 막 초단위로 변하셔가지고 모든 게 기회인 거야 선배들이 장난치려고 그런 걸 시키는 게 아니야 순간순간 필요할 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너를 추천하려고 그걸 하는 거지 무슨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 시키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 한번 해봐. 다 있어. 너도 하고 다 해 하나씩 해. 형부터 보여주세요. 나 리암 리슨 할게. 리암 리슨? 리암 리슨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리암 리슨 된다고? 예. Yeah. I don't know who you are. I kill you. I don't know what you want. I don't know who you are. I bite you. I kill you. I don't know what you want. 아니 그건 이게 뭐잖아요. 탈랄라 그 뭐야? 뭘 탈랄라요? 탈랄라. 아니 이야기 전에 아니라.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ere you at. 그 맨날 한 노래 앞에 들어가는 거야. I kill you. 리암 리슨 이렇게 한다니까 자기 딸 찾을 때 해봐요 시피님 계시니까 형 노래 너무 잘하죠 김경호는 아주 그 진짜 압권이야 압권 레전드가 김경호 큐 내 사랑 세상도 양보한 알려 내 사랑 세상도 양보한 알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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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한다 와 잘한다 뭐 그 음악은 또 학 또 아 너 진짜 잘한다 저 이제 아, 최근에 이은미 누님 좀 노래 좋다 연습했어요. 이은미 박수 이은미 누님 와 표정이 중요해가지고 계절 다시 돌아오지마 돌아간 내 사랑은 야야야 잘한다 다시 돌아오지마 돌아간 내 사랑은 야, 진짜 잘했어 야야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와 웃음의 사냥꾼 그러면은 네. 이은미 누나하고 네. 김경호가 콜라보레이션 그래 콜라 아, 콜라보 되죠, 콜라보 되죠, 콜라보레이션 돼? 아 그럼요 그럼 야 오늘 싹 다 하고 네. 너 입으로 간도도 한이 없었겠다 아니 저 아까 10년 말씀하셨는데 너 진짜 네가 간다 그래도 담당 CP가 너 진짜 콜라보레이션 돼요 어, 너 진짜 네. 웃음의 피에로다 피에로 자 섞어봐 네 방금했던 노래 콜라보 그 느낌 그대로 듣겠습니다 콜라보 계절은 다시 돌아 오지 마요 돌아 강내 사랑 계절은 다시 돌아 오지 마요 돌아 강내 사랑 와 진짜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야, 인천 공조의 네가 키맨이야. 공조의 네가 키맨이야. 그거였어, 그지?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여기 다른 게 아니야. 5분 전까지만 해도 키맨이 저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갑자기 형 오니까 키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잘 내야 돼, 진짜.